놓치고 돌아버리겠는 예쁜 나는 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? 이게 정말 향기가 주는, 그래서 IM 샴푸를 쓰면 되게 좋은 게 그냥 샴푸향 이런 게 아니고. 안녕하세요. Here I am, here I am. IM 샴푸 모델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비비입니다. 저는 올해 3월에 발매되는, 무려 제가 IM 샴푸를 위해 작곡한 IM 샴푸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왔습니다. IM 샴푸는 작년 광고 촬영을 하기 전부터 정말 꾸준히 써왔는데 거품이 진짜 쫀쫀하게 나고 향이 너무너무 제 취향으로 좋아서 머리 감는 시간이 정말 제 힐링 모먼트가 되더라고요. 페어 볼륨도 찰지하고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샴푸를 쓰면서 느꼈던 말을 샴푸의 요정이 되어 IM 샴푸라는 곡에 고스란히 녹아냈는데, 그런 모먼트적인 부분을 가사에서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과 뮤직비디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또 마지막으로, IM 샴푸가 요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올리브영에도 곧 입점된다고 합니다. Just as I am, 저 비비도 많은 많은 관심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네, 오늘 컨셉은 IM 샴푸를 만드는 공간,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연구 과정을 SF 영화 판타지처럼 신비롭게,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가사와 이렇게 잘 어울리게 그렇게 풀어낸 뮤직비디오입니다. 이 노래는 샴푸를 보면서 쓴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샴푸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. 내가 샴푸여서 타인을 빛나게 하고 타인을 향기롭게 해주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들어보시면 당신이 나랑 함께 해야지 향기로울 수 있다라는 가사들이 있으니까요. 잘 한번 읽어봐 주세요. 제가 머스크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포근하고 섹시하고 고급진 그런 향? 근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싱그러운 풀냄새 같은 N3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, 아직은 좀 쌀쌀하니까 N2가 아직 최애입니다. 내가 태어난 그대로 Just as I am 을 지켜주는 나의 최애 데일리 샴푸입니다. 우선은 머리를 감기 전에 한번 빗어줍니다. 그래야지 이제 엉키지도 않고 덜 빠지고, 그래서 샤워 전에 이렇게 브러쉬를 한번 빗어주고,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서, 왜냐면 두피가 아야하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 않은 미온수에서 IM 샴푸로 머리 감기. 제 안티 헤어로스 케어는 IM 샴푸가 책임지고 있고, 마지막으로는 왠지 관리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. 그런 날에 IM 토닉으로 두피에 이렇게, 제가 또 두피가 되게 예민하거든요. 툭툭 뿌려줘야 됩니다. 그리고 말려주면은 머릿결, 그리고 머리숱, 그리고 두피까지 굉장히 완벽한, 그런 엄청나게 강력한 케어가 되는 거죠. 오늘 TMI는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꿀꺽꿀꺽 마시고 왔습니다. 전 향기 모은 사람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향기가 주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향이 좋은 사람을 되게 많이 돌아보고, 익숙한 향기는 항상 기억하게 되고, 그리고 진짜 이 사랑에 빠진데도 향이 정말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IM 샴푸를 쓰면 되게 좋은 게 그냥 샴푸향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조향사가 만든 듯한 향수 같은 향이 은은하게 퍼져요.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아우라. 매력적인 부분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이 긴 생머리를 놓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 긴 생머리도 굉장히 여러분 좋아해 주셔서 매력 포인트가 큽니다. 나는 나, 너는 너. I am PB. 나는 나니까!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? 치고 돌아버리겠는 예쁘네. 행복해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법. 그리고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. 얼마 전에 또 앨범이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 질문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비비와 IM 샴푸였습니다. 안녕. 내 곁에 있어야만 향기로